네,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신근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후에 시흥의 에너지 전환을 다 만드실 거죠? 네. 에너지 전환, 에너지 자립 30%를 책임지실 분들이신 거죠? 네. 지난 8번이나 강의를 들으셨는데, 앞으로도 또 잔뜩 남아있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듣고, 화석에너지에 대해서도 듣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들으셨는데, 뭐가 그래도 궁금하시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실제로 이거 그 들으셨던 강의들을 다 시행해서 이제 적용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시행에 맞게 어떤 거를 해보시면 재밌겠다 싶으신 게 혹시 있으셨나요? 태양광 네 늘리는 것, 네네네. 협동조합도 가입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만들고 네 하실 거죠? 네. 그또뭐 태양광 늘리는 거 말고 또 관심 있으신 게 있으셨나요? 어려워요. 네. 오늘 좀 쉽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어렵고. 또 어떤 분? 제 지난, 앞서 강의하신 분들을 대부분 알긴 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랑 좀 다르게 또 이야기 드려야 좀안 지루하고, 했던 얘기 또 하네? 쉽지 않을, 안, 그런 느낌이 안 들게 하려고 제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아마 김소영 대표님이 또 마을에서 진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도 하셨을 텐데, 그 마을도 하고 있고, 제가 따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자립마을들이 집에서 플러그 뽑는 걸 넘어서 또 어떤 활동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오늘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시 재생에 관한 이야기고 건물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저는 도시 계획을 잘 모르고 실제로 건물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건축가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에너지 활동을 2011년에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나던 해부터 에너지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녹색 생활 운동을 주로 했었고요. 녹색 생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에너지 운동으로 넘어오면서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진행을 했을 때 처음에 저랑 함께 활동을 하셨던 저도 이제 핵발전소 반대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안을 제안을 해야 이제 시민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적정기술 관련된 활동들을 했을 때 저한테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제 귀가 닳도록 저한테 계속 저의 활동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특히 녹색연합이라는 단체가 녹색연합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녹색연합이 꽤큰 조직이기 때문에 녹색연합이 이 활동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끊임없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건축가들이셨어요. 집을 짓는 분들이 제일 많이 저한테 저한테 저를 데리고 다니고 현장에 지역에 농촌에 내려갔을 때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건물이다, 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셨었습니다. 실제로 마을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굉장히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저는 이제 많이 했는데 에너지 절약 운동을 개인이 실천하는 방식의 우리 집 콘센트를 뽑는 방식의 에너지 절약 운동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나서서 주민들을 아예 조직화해서 대규모로 수만 세대가 한꺼번에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0kW씨를 줄이는 것보다 만 명이 1kW씩 줄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걸 이제 제안을 드리고 그 발전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단계 에너지 전환 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활동들을 좀 진행을 했고 사례도 그런 활동들을 주로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에너지 절약 운동을 몇년 동안 진행하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3년 내가 에너지 절약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는 주로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니까 에너지 자립마을들이나 절전소나 이런 활동들을 할때 그걸 지도하는 지도자분들이 계세요. 아파트 관리 소장이나 입주자 대표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제 사업 계획을 짜거든요. 내년에 사업을 뭘할 건지. 보통 여기 절전소에 참여하고 있는 세대가 이제 3만 5천 세대에서 4만 세대 정도 되고, 안산 같은 경우는 10만 세대가 넘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해서 내년에 뭐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할 때, 활동이 오래되고, 에너지 절약, 실적이 좋은 곳일수록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고만했으면 좋겠다. 아, 너무 지겹다. 에너지 절약 내가 한다고 해도 새로 뭔가 시도할 수 있는 거리도 별로 없고
에너지 절약하라는 교육도 3년이나 내내 매달 주민들한테 했고, 게시판에 그 뭐지 이렇게 밥솥 전기밥솥 쓰지 말라는 게시판에 붙이는 캠페인도 매달 붙여서 3년이 넘었는데 이걸 또 해야 되겠냐. 새로운 곳 아직 동참하지 않은 곳을 발굴하고 기존에 참여했던 곳들은 좀 졸업을 좀 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는 아직도 해야 될게 얼마나 많은데 졸업 같은 건 없습니다. 영원히 졸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햇빛 발전도 제안을 드리고 이제 건물에 대한 효율화도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도 늘 고민이 있어요. 에너지 자립마을들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실제로 줄인다는 건 뭘까? 에너지가 정말로 전환이 될 수는 있는 건가?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여전히 고민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활동을 열심히, 뭐 이제 활동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에너지로 활동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삼는 지점은 뭐지?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지? 우리랑 함께하는 동지는 누구지? 이런 고민들,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작년부터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기 시작하는 도시생에서의 에너지 전환,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좀 던져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이제 마을에서 에너지 운동을 해보시면 좀더 이제 와닿게 되겠지만, 에너지를 매개로 해서 활동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넓혀질 수 있을지, 에너지를 플러그를 뽑고 태양광, 미니 태양광을 다는 정도의 상상력이 아니라, 정말, 우리 도시가, 우리 마을이, 정말 에너지를 자립한다는 그런 상상력은 내 이웃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아직 이제 펼쳐나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사례와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도시재생과 제로에너지 건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그 정혜원 스님이 오셔가지고 적정기술 강의하면서 에너지 제로 주택에서 산다고 자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도 저랑 같은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네. 그 집도 저도 가보고 그 집에서도 저희 집에 와보고 해서 이제 저한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그 소개를 간단하게 했다고. 이따가 여기서도 또 자세하게 또 소개를 드릴 건데요. 좋긴 좋아요. 그런 집에 사니까. 네. 되게 의미 있게 들어갔던 거고. 사실 외국은 그런 건물들이 되게 많죠. 제가 제일 처음에 갔던 제로에너지 건물은 영국에 있는 배드제드였거든요. 영국의 배드제드 사례를 듣고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봤고요. 가봤더니 거기서 굉장히 많은 영국 사람 관광객들이 거길 또 오더라고요. 해외에서 관광객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사진을 찍고 있어서 왜 사진을 찍으러 왔냐 그랬더니 잡지에 소개돼서 자기도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전세 세입자가 줄라랩 이렇게 서 있대요. 대기자가 누구 집이 하나 빠지면 들어오려고 그러면서 인기가 엄청 좋은 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가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그 독일에 있는 보봉 단지에 갔을 때에도 그 보봉 단지도 에너지 제로 주택을 짓지만 집이나 빌라라는 게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담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보봉단지에 가서 봤어요. 독일의 보봉은 이제 미군 그 이유진 씨가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군이 철수하고 난 지역을 정화를 해서 이제 주택단지를 만든 곳이거든요. 거기 되게 오염이 많이 됐던 되게 넓은 미군이 이제 군기지로 썼던 곳이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이 아직도 비어 있는 곳이 많아요. 처음에 한꺼번에 그걸 주택단지로 개발을 한게 아니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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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차례차례 신청서를 내서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건축가들이 어떤 빌라 단지를 짓고 싶다라고 제안을 하면 심사를 해서 이제 그런 빌라 단지를 지어라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입주민을 모집해가지고 협동조합 형태로 집을 짓는데요. 빌라 단지 건물 한동한 동마다 특색이 있었어요. 그걸 설명하는 가이드 투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집은 노인들하고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게 그런 테마를 잡아서 지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공용 공간들을 안에다 마당에다 넣는 거죠. 놀이터와 이제 노인이 같이 갈수 있는. 어떤 곳은 장애인들이 같이 살수 있는 공간으로 넣어서 아예 처음부터 계단이 없는 빌라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문턱이 없게 지은 이제 빌라 단지가 있었고요. 어떤 곳은 보통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손님방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이 두개 아니면 세 개, 뭐 집, 부자인 사람들만 네 개, 다섯 개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보통 여섯 개의 방을 두고 거실을 되게 넓게 둬요. 그래서 방두개 있는 집은 굉장히 빈민이래요. 굉장히 가난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녹색연합에서 같이 활동하던 선배 활동가가 이제 독일로 남편이 유학을 가면서 따라갔는데 그 집이 이제 한국에다가 집을 두고 월세를 가지고 거기 생활비를 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방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방두 개짜리를 얻어가지고 살았어요. 그 학교에서 그 아이가 다녔던 학교에서 그 집이 제일 가난한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주는 보조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취약계층이 아닌데 그런 정도로 큰 집을 갖는 게 이제 유럽에서는 되게 대부분인데요. 키도 커요. 가면 문도 다 크고 천장도 높은데 사람들이 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키도 저희 가면 완전 난장이 같고 거의 보통 남자 여자 걸어 다니면 거의 180다 넘게 걸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보봉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빌라 단지는 처음부터 방을 자기가 쓰는 방만 두는 거죠. 그리고 남는 방을 전혀 두지 않고 방을 두 개나 세 개짜리로 짓고 대신에 손님이 오면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크게 따로 지어서 공용 게스트하우스를 두는 빌라 단지였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도 하고 이제 자원의 효율도 하고 물건들도 공유하면서 평소에 쓰지 않는 것들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빌라 단지를 만들었던 곳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짓고 싶은 집이 있다. 이런 테마가 이 집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들어가면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 보봉 단지는. 그리고 어떤 곳은 아예 처음부터 출퇴근하거나 학교를 다닐 때 멀리 가지 않도록 가게와 오피스텔과 숙소가 함께 있는 곳을 짓기도 했었어요. 그래야 교통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도 없고 시간 낭비도 없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할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 곳도 있었고 아직도 굉장히 많은 땅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막 닭도 키우고 뭐 토끼도 키우고 공원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직도 추가로 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집이 있다면 제안하면 입주민들을 연결시켜주고 거기에 금융도 어떻게 지원을 해줄지 고민해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우리 집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도시의 생활 패턴이 그리고 나의 생활 패턴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만 떼고 세수해서 2시간씩 차 타고 가서 출근하고 8시간, 10시간 일하고 다시 2시간 차 타고 와서 우리 집에서 하면 집에서 무슨 에너지 절약 활동을 하고 콘센트를 뽑고 전기밥솥 대신 가스 압력밥솥을 밥하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기본적인 도시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고민들을 담아서 요즘 도시재생이 이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동네는 이런 동네죠. 네. 저 이런 동네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한 애들 여름방학 때한 달이라도 이런 데갈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이런 동네에서 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게 호비트 집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집을 짓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지금도 한국에도 이렇게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집 저도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런 곳이죠. 이런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그럼 이런 도시에서 이렇게 살 때에는 우리가 에너지 자립을 할수 있어요. 햇빛도 풍부하고 다른 자원들도 풍부하고 쓰는 에너지에도 뭐 낮에 불안 켜도 햇빛 잘 들어오면 당연히 불안 켜도 되겠죠. 이런 집 있으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니까 저희가 에너지 전환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동네에 살고 있고 햇빛 잘안 들어오고 네. 태양광 달곳 없고 실제로 네, 태양광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될 판이고요. 이런 동네에서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이런다고 이런 집들의 콘센트 뽑는다고 해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네 상권이 죽어가고 있죠. 폐업 대방출, 초특가전 이렇게 해도 동네 슈퍼에 안 가고 저 멀리에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에 갑니다. 시장 보러 차 가지고 배달 안 해주니까 차 가지고 가죠. 저도 이제 노원 에너지 재료주택에 살기 전에 있던 집에서는 동네 슈퍼가 배달을 다 해줬거든요. 3만 원치만 사면은 배달 온 아저씨가 저보다 집에 먼저 왔어요. 저희 집에 즉시 출발해서 오토바이로 오니까. 그래서 저는 거의 대형마트를 이용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슈퍼가 다잘돼 있으니까. 그리고 한살림도 매장에 가까이 있었고.
근데 노원 제로에너지주택에 왔더니 집은 참 좋은데 옆에 홈플러스하고 이마트밖에 없습니다. 롯데마트밖에 없어요. 근데 거긴 배달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은 차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달 자체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배달이 되는 멀리 있는 곳을 다니기도 하고 지금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또 샀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동네의 상권, 근처에 있는 슈퍼는 제가 근처에 홈플러스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건 동네에 슈퍼가 없기 때문인데 동네 슈퍼가 왜 없냐? 망했기 때문이죠. 치솟는 임대료와 실제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거기 안 가니까 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가 저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공약을 받아서 도시재생을 한다고 합니다. 매년 100곳씩. 50조 원이 도시재생으로 돈이 들어온대요. 실제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하게 되면 뭐그 전에 어디야?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녹색마을 사업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저탄소 녹색마을, 녹색순환마을 이런 사업들을 했었고 농촌 지역에 거의 뭐 몇십억짜리의 사업비를 주기는 했었어요. 그것과는 약간 이건 궤를 달리하는 거긴 한데요. 보통 에너지 자립마을, 서울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진행할 때는 사업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3000세대 정도, 2000세대, 3000세대 정도 돼도 한 2000만 원은 넘지 않아요, 사업비가. 여기서도 시흥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를 투자할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의 행정기관에서 가장 적은 예산과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곳이 환경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보통은. 그런 면에서 도시재생은 이제 국토부 사업인데요. 국토부에서 50조 원을 예산을 배정을 해서 쓴다고 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한 군데당 거의 100억이 가까운 돈이 동단위로 들어갑니다. 한 동에. 그렇게 에너지 관련된 활동을 할수 있는 마당이죠. 거기는 에너지가 중심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도시재생,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그 돈을 쓰는 건데 저 같은 에너지 활동가들은 저 도시재생 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에너지 전환에 쓰게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지역에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돈도 안 되고 실제로 그게 삶의 질을 어떻게 나아지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자리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리고 오히려 돈을 쓰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사업비를 받거나 혹은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행정기관이 돈을 쓰게 하려면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에너지는 돈이 된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지역 안에서 순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역 에너지 농사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에너지로 돈을 많이 내죠. 에너지 어떤 데 돈을 많이 내냐면 자동차 탈때 석유값 내죠. 그 석유값은 어느 나라로 가나요? 저기, 네, 중동 나라로 갑니다. 그 오일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기를 쓰게 되면 그 돈은 어디로 가냐? 네, 석탄 사는데 저기 석탄 나는 나라로 가게 되고요. 가스 사는데 저기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돈이. 우리가 내는 돈의 많은 부분이.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가 이제 난방을 하거나 취사를 해도 연료를 사는데 다른 나라로 되게 많이 가게 되고, 태양광 모듈을 해도, 물론, 모듈의 상당 부분은 대기업에게 또 많이 가게 됩니다. 그 돈이. 우리가 에너지 비용을 냈을 때, 에너지로 물건을, 에너지도 어쨌든 물건처럼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그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 물품, 그러니까 에너지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서 한 달에 내는 돈이 거의 1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전기요금 내죠. 가스요금 내죠. 자동차 연료비 내죠. 그리고 난방 비용과 냉방 비용과 이제 그런 취사 비용은 다 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한 가정에서 내보내는 매달 결제하는 돈이 적은 곳은 이제 10만 원, 많은 곳은 20만 원, 수십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지역 내에서 동네 안에서 순환하게 할 거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지금은 안에 이제 동네 안에서 이 돈이 돌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전이 무조건 다 전기를 판매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냉방과 난방과 자동차 연료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순환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만약에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앞으로 이제 에너지 프로슈머라고 해서 에너지를 사고 파는 것들을 개인 간 사고 파는 것들을 도입한다고도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역전기 사업자라고 해서 한 지역에서 그 전기를 파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약간 알뜰 사업자, 통신 업체의 알뜰 사업자처럼 이런 회사가 생긴다고 하면 그 돈이 지역사회를 통해서 돌게 될 거고 그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회사를 차리거나 마을 기업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어쨌든 에너지 물품들, 고효율 제품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까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동네에서 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거고요. 지역 순환 경제 모델은 여기 이게 이제 완주에서 그림이 이제 좀 글씨가 좀 작은데 완주에 있는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에너지 자립마을을 추진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일단 강화가 돼요. 에너지를 줄이자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축제를 하고 체험 탐방을 하는 과정에서 성대골이 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자립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면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수익이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줄이게 되니까 지출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런 에너지를 고효율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매장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전기를 판매하거나 가스를 판매할 때도 그거를 지역사회에서 할수 있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전기를 판매하는 그런 협동조합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거기서 또 수익이 발생합니다. 완주 같은 경우에는 동네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작은 단위의 1kW의 태양열, 태양광 두 가지를 파는 협동조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직원을 고용해서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도 활동을 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작은 단위에 몇백만 원씩 투자하지 않고 미니 태양광처럼 조그만 단위로도 태양광과 태양열 난방 기구를 판매하는 회사를 창립했어요. 그런 식의 경제적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너지 자립을 하는 목표를 그래서 달성하게 됩니다. 절약을 하고 생산을 하고 집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절약률을 달성을 하게 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역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기후변화가 이렇게 전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기후변화 온실가스를 좀덜 내보내게 되면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한파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면 그것도 재해 비용을 절감하는 게 네, 도움이 되겠죠. 집에 있는 우리 동네 골목에 제설 하는데 좀 염화칼슘 비용이라도 좀 줄어들게 되고 이런 재해 대비를 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집을 잃은 이재민도 좀덜 발생하게 되고 이러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을이 또 인지도가 증가가 되고 외부 방문객이 증가합니다. 지금은 에너지 자립마을 하나 해서 만약에 태양광을 대규모로 하고 그걸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하고 그걸로 수익을 하는 마을 주민들이 있다. 그러면 신문에 엄청나요. 왜냐면 아직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신문에 되게 많이 나고 언론 취재 기사가 쏟아지고 방문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제일 많은 방문객을 맡고 있는 곳이 성대골이죠. 거기는 거의 하루에 한 팀씩 두 팀씩 매일 오다시피 하고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숙제하러부터 해외에 있는 유럽에 있는 의회와 시장단까지 성대골에 방문해서 성대골에서 어떤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한국에 있는 다른 에너지 자립마을은 어디냐라고 질문합니다. 홍천과 아산과 인제와 이런 몇 군데 에너지 자립마을들이 있는데 거기도 다 사람들이 방문객이 너무 많이 몰려서 몸살을 앓을 정도로 사례를 보러 되게 많이 갑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경제적인 어쨌든 기금 같은 걸, 마을 기금 같은 걸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립마을에, 자립마을을 끊임없이 이렇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자립마을을 계속 해야겠구나. 이런 의지가 더 강화되는 거죠. 내적 동기가. 이러면서 계속 선순환 사이클이 돌아간다. 이런 걸로 그림을 짜서 여기에서 이제 완주에서 지금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 이미 이제 이클레이라고 하는 지속가능 도시의 의제로 되어 있고 여기에 굉장히 에너지 전환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주제와 연관시킨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도시이기도 하고 생태교통 도시이기도 하고 생물 다양성 도시이기도 하고 지역경제 도시이기도 하고 회복력이 있는 도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를 에너지 문제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실제로 이 도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난한 이웃들과는 어떻게 같이 살 것인가, 이 도시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게 할 것인가, 재해나 재난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맞물려야 우리가 하고 싶은 에너지 전환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거기다 예산을 넣고 행정에 사람들을 배치하고 이게 이제 정부가 투자하는 예산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사실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도 가능하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 전환은 개인의 실천일 수도 있지만 도시의 계획일 수도 있고 나라의 정책일 수도 있고 글로벌한 어쨌든 국가 간의 경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이제 30가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에너지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많은 목표들이 있어요. 빈곤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난을 해결하려면 빵을 주는 게 아니라요. 빛을 줍니다. 랜턴을 줘요. 태양광 랜턴을. 그래서 추가 비용 없이 태양광 랜턴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서 저녁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서 그 생기게 되는 잉여 시간으로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부를 더 하거나 그래서 삶의 질이 나아지게 해서 경제 발전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거로 이제 약을 주고 먹을 걸 주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태양의 학교를 하기 위한 거나 랜턴을 지급하는 일이나 배터리를 주는 일들을 지금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빈곤을 타파하는 일도 에너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실제로 건강 문제를 해결할 때도 에너지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를 할 때 사람들은 이제 저소득층, 저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우리나라 저소득층도 마찬가지고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기 때문에 몸이 약하거나 노약자들은 훨씬 더 건강에 해를 미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열이 잘 안 되는 곳에 곰팡이 피는 곳들, 벽지에 다 곰팡이 피면서 천식이라든지 건강에 심각한 영향들을 받는 경우들도 많고 다른 나라도 텔감을 멀리 가서 텔감을 가져다가 집에 가지고 와서 불을 떼면서 그 연기 때문에 천식이라든지 다른 폐병이라든지 이런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깨끗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충분히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식량 자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식량도 에너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이미 우리는 굉장히 많은 먹을거리를 석유를 통해서 재배하고 있죠. 비닐하우스도 다 석유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고 난방에 우리가 겨울에 먹게 되는 딸기도 다 이제 석유를 이용해서 재배를 하는 것이잖아요. 가온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후에 이런 석유를 통해서 지금은 풍부하게 먹을거리를 먹고 있지만 그런 결과로 생기는 기후변화로 우리는 식량의 위기를 맞게 되죠. 이렇게 쌀은 90%가 앞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고 밀은 23%가 이제 감소하게 89%의 가격이 폭등하고 23%의 쌀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옥수수는 90%의 가격이 폭등하고 12%가 이제 줄어들게 된 것이고 이렇게 밀은 13%가 줄어들면서 75%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다른 곡물들도 8%가 감소, 수확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83%가 폭등하는 방식. 이렇게 곧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문제는 그래서 에너지 하나의 문제, 재생에너지를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관시켜서 지역 안에서 우리가 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요즘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굉장히 폭우가 심각해지고 허리케인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거기는 한 번 재해가 오면 엄청 세게 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응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앱을 통해서 이제 신고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민 참여형 기후변화 시민 참여형 재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앱으로 여기 사고가 많이 났다. 여기 사고가 많이 났다. 무슨 이유 때문에 사고가 났다. 하면 그 빅데이터가 쌓여서 무슨 일 때문에 사고가 주로 많이 난다. 어떻게 그거를 막기 위한 시설물을 갖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쌓아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했는데요. 그런 빅데이터를 쌓아봤더니 실제로 기후변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더 많이 늘어났고 이상기후와 이런 재해가 훨씬 더 심각해지는데 이게 대규모로 오는 것보다 국지적으로 동네를 강타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기후변화는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 대규모 재해도 있지만 동네 툭 터지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빗물 그릇이 이제 그런 하수 배수관로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를 설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환하는 게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때, 겨울 한파 때, 이제 빙판길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나게 만들 것인가? 또 도시생과 에너지 전환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을 담아서 굉장히 많은 뭐 에너지 자립마을도 있고 공모 사업도 하고 마을 계획도 세우고 도시재생 사업도 진행을 합니다. 여기도 아마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게 될 텐데요. 그 후에는 그 사업이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3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3년 예산이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지? 예산 지원이 끝났는데 공모 사업도 이제 다 끝났고, 그러면 여기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생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자립마을을 처음에 설계하고 마을 활동을 할때이 활동이 10년, 15년, 20년을 가려면 어떻게 활동을 설계해야 되는지 같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습니다. 3년짜리 캠페인으로 끝나고 혹은 1년짜리 축제로 끝날 것인지, 탐방일 때 다니다가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활동에 참여하게 할 거면 뭘로 꼬셔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돈을 만드는 일은 되게 중요한 활동입니다. 마을에 기금을 만들고, 마을 기금으로 이제 활동가를 채용하거나, 이런 일도 되게 중요한데요. 농촌에서의 에너지 자립마을들 같은 경우,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따게 되면, 활동가 간사를 뽑는, 사무국장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 사무국장, 마을 간사라는 이름으로 채용을 하는데, 많은 곳은 월급을 제대로 주기도 하지만 정말 활동비 쪽으로 자원봉사처럼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꾸준히 자기의 활동을 성장하면서 할수 있게 하는 무엇으로 그 사람을 보상할 것인가, 그 사람의 시간이나 그 사람의 노력을 돈과 더불어서 돈도 조금 필요하겠지만 돈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게 할 것인가도 고민이 필요한 거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아마 대부분 그런 마을 간사나 마을 사무국장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1년만, 2년만 혹은 3년만 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년, 20년을 가려면 무슨 보상이 나에게 주어져야 내이 일을 쭉할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활동을 설계할 때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앞으로 이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4개 분과로 나눠서 활동을 하시게 된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활동을 할때그 분과에 소속되신 분들이 사업 계획을 짤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나한테 제일 중요한 보상,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행정이 시켜서 혹은 사회가 원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하는 에너지 전환 활동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느끼는 어떤 변화하고 싶은 지점, 그게 에너지와 기후 변화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사업을 계획을 좀 세워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내가 그런 활동을 하게 됐을 때 행정은 나를 뭘 도와줘야 되는지, 마을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줘야 되고, 내가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계속해서 푸시하고 제안하는 활동들을 서울의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공동체 간사들이 계속 주민들을 만나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당신이 이 일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당신이 제일 갖고 싶은, 제일 바꾸고 싶은 의제는 무엇인지 질문하는 과정을 3년 동안 거치고 있거든요. 희망 도듬지, 희망지,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세우는 단계까지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지원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기금을 어떻게,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만약에 행정이나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생력을 가지고 이 활동을 계속하는데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비도 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간을 좀 빌려서 그 공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햇빛 발전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기금이 되죠. 전기를 팔면 당장 수익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지도 같이 고민을 하면 좋겠고요. 유럽에서는 도시를 평가할 때 이런 지표들을 둡니다. 이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옛날 봉건 영주제 시절부터 해서 이제 도시 단위로 뭔가 사업을 짜는 게 되게 익숙한 곳인데요. 여기서 유럽은 이제 에너지 도시 지표를 만들면 그 도시 지표에 따라서 상을 주고 상금을 되게 많이 줘요. 그랬을 때 짜는 지표가 이런 것들이죠. 교통을 어떻게 했는지, 전담 조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시민들에게 이벤트는 어떻게 했는지, 지역 협력과 정보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에너지와 물과 폐수와 폐기물을 어떻게 공급하고 처리했는지, 그리고 시 건물이나 공공시설에 에너지와 물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에너지 계획이나 건축에 새로 승인할 때이 개발이나 공간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다그 결과를 제출을 해야 에너지 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이 실제로 이 도시의 에너지 지표로 여섯 가지 지표로 해서 계획서를 내면 어떻게 달성했는지까지 그 결과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종합적으로 시민들은 에너지를 전환했다고 느끼지 않고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보통 그래서 공원이 늘어났고 뭐물 관리가 제대로 됐고 쓰레기 문제가 해결됐고 그러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 이런 식으로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에너지 어워드 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의 기본 방향은 이런 건데요. 이거를 국토부가 같이 받아서 국토부가 앞으로 50조 원을 이 돈에 쓸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작년 가을에 도시재생, 서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제 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에너지 드림센터에서. 그때 이제 국토부의 담당 국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진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한개 동에 한 절반 정도 되는 부지거든요. 보통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동 행정동의 한반 정도의 사업 구역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줄 텐데 사업비로 테마를 정해서 주겠다. 에너지 자립형 도시재생. 그리고 이제 노약자 그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세대 공유 세대 공감형 뭐 도시계획, 농촌 개발 주거 계획형 뭐 도시계획, 뭐 복지형 도시계획 이런 식으로 사업 제안서를 내면 주민들이 이제 사업 제안서를 넣으면 그걸로 심사해서 그 방식대로 개발해 주겠다, 개발하게 비용을 지원하게 주겠다 이렇게 사업 계획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공모가 조금 있으면 들어갈 텐데 이제 시흥 시와 협력해서 우리 동네를 살기 좋게 만들려면 어떨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같이 모아서 신청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지역이 같이 잘 살고 같이 행복하고 함께 만드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새로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것 그리고 이제 끌어주고 밀어주고 뭐 도와주는 이런 활동들로 도시재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 안에서 동 단위에서 이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경제를 만드는 것,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드는 것, 마을 자생력을 만드는 것,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 가는 것들인데요.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 도시재생 수유동에 있는 작은 수유동 동네 하나를 마을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수유동 주민들이 한 여섯 분 정도 되는 엄마들이 모여서 살기 좋은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가 약간 강북구라서 조금 소외된 지역이니까 동네 자체가 좀 행복하고 좀 살기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도시재생 지역을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은 에너지 자립마을과 연계한 도시재생 지역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1년 동안 이제 작년 한 7개월 정도 이제 자문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도시재생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지만 에너지 자립마을 3년 사업을 3년 동안 진행을 하기로 하고 주민들에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내내 에너지에 관련된 6강짜리 강의를 듣고 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태양광으로 어떻게 이제 햇빛 발전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핵발전소나 석탄발전소는 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교육과 에너지를 접목시키면 어떤 교육들이 가능한지, 거기는 엄마들이 학교에 나가서 진로교육 체험을 한다면 어떤 식의 커리큘럼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동네 마을 축제에 에너지 부스를 차려가지고 이제 LED를 달거나 미니 태양광을 달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안내하는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작년 12월에 방 하나를 동네에 비어있는 상가 하나를 빌렸어요. 그래서 이제 월세 몇
몇십만 원 되는 이제 방, 그 가게 하나를 빌려서 거기를 에너지 사랑방으로 꾸몄습니다. 우리 마을이 에너지 자립 마을이 되려면 어떤 에너지 자립 마을이었으면 좋겠는지 상상 지도를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태양광, 학교에는 태양광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버스가 다닐 때는 그 버스는 무슨 연료로 썼으면 좋겠고, 거기 이제 다니는 마을 버스 정류장에는 태양광이 어떻게 붙여 있었으면 좋겠고, 그 근처에 있는 병원이나 주민센터랑은 어떻게 협력했으면 좋겠는지를 그림을 그려서 마을 지도를 커다랗게 만들어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디자이너한테 부탁을 해서 그 디자이너가 마을 지도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 사랑방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같이 이제 꿈을 꾸면서 이제 올해에는 그 사랑방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기다 이제 회의실도 갖다 놨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을 할지 이제 사업 계획을 짜고 있죠. 그리고 성북구에 있는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도시재생 지역이긴 한데 거기는 처음부터 성북구와 장위 지역에서 뉴타운 해제를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 성북구에서 이제 같이 합의를 봐서 그 뉴타운 해제 지역에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에너지 제로 건물에 준하게 LED를 설치를 하고 미니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대기 전력 차단 장치를 집에 설치를 해야만 건축 허가를, 신축 건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요. 그런 것들을 심의 규칙으로 아예 만들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도시재생 지원과랑 협력을 해서 건축물 심의과랑 같이 협력을 해서 실제로 장위 지역에서 새로 지어지는 도시재생 지역 구역 안에서 새로 지어지는 모든 빌라와 단독주택과 이제 건물들은 LED 미니 태양광 어쨌든 미니 태양광을 포함한 태양광 그리고 대기 전력 차단 장치와 고효율 2중 3중 유리가 붙어야만 건축 허가가 납니다. 그런 식의 약속을 정하기도 했죠. 그렇게 실제로 어떻게 정말로 원천적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활동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3년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면 이걸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 규칙들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주민들한테 그 규칙들을 서로 합의하고 그 규칙을 지키게 할 건가? 여기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 안에서 수익을 얻게 할 것인가? 집 고치는 사람한테 수익금을 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도시, 그 마을 안에서 수익금이 돌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또, 정부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뉴스, 이제 이게 연합뉴스 사진인데 실제로 국토교통부 7대 과제 중에 하나예요. 스마트 시티가. 스마트 시티 얘기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보통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는 IoT랑 결합된 스마트 시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환경하고 도시계획이 아예 맞물리게.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 정책이 도시 안에서 맞물리게. 도시 안에서 협력이 되고 시민들하고 행정이 서로 같이 만나게 하는 그런 스마트 시티를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국토부가 7대 중점 과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예산과 기술과 정책 제안들이 아마 쏟아질 거예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것들을 따오는 사람이 임자죠. 이제 앞으로. 지역에 만약에 공동체가 있고 지역에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낸다면 그런 것들을 지원할 준비가 이 정부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외국에 있는 이제 다른 나라, 인도에서 도시 개발을 할때 공모 제안서를 냈던 사진인데요. 그림인데요. 도시 계획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네 안에 마을과 약간 작은 규모의 도시를 설계할 때 처음부터 어디는 여기에 관공서 들어오고 여기 학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도시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활 패턴을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 계획을 짜는 거죠. 아침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집에서 일어나면 차를 타고 가까이 이동해서 학교에서 일하면서 스마트 통신을 하고 사무실 같이 일하는 사무실 자체가 아예 친환경 사무실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공터를 두고 거기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두는 거죠. 마을 사랑방 같은 것. 그리고 이제 물과 녹지와 함께하는 공원을 두고요. 이 안에서 순환이 이루어지게끔 만들고 쇼핑을 할 때도 쓰레기가 안 나오는 쇼핑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하루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쉴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모든 에너지가 이 지역 안에 소비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이라는 게 공간의 계획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짜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많은 지방정부들에서 도시계획을 짤 때 환경과랑은 상의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나 녹지 관련돼서도 공원 녹지과에서만 하고 환경과랑 상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사실은 주장하고 싶은 건 환경과가 모든 행정부처의 제일 위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도시계획도 짜고 공원 녹지도 만들고 사회적 경제도 만들고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지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이 당선이 되어야지 실제로 환경과에다 그만큼 힘을 실어주고 환경과 지속가능성의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정책을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제 제로 에너지 타운을 만들겠다고 해요. 지금 스마트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세종시에 이런 샘플 도시를 설계하고 짓고 있긴 합니다. 여기에 뭐 폐기물 관리라든지 바람길이라든지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그동안 여기 앞서서 8강 동안 들으셨던 그 수많은 기술들을 이 안에다 접목하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장위에 있는 도시재생 지역인데요. 장위동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으려면 처음부터 LED와 태양광이 있어야 집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장위가 이런 도시가 되었으면 이런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을 재생, 문화 재생, 뭐 경제 재생, 주거 재생 이런 테마를 정했고 이 안에다가 에너지 관련된 활동들도 같이 접목을 해서 도시 계획을 같이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있을 때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어떤 마을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림을 그렸을 때 저는 훨씬 저 같은 사람들은 나가기가 쉽더라고요. 당장 올해, 당장 이번 달, 당장 오늘의 일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향해서 가는지 그게 납득이 잘 안 되면 사람들 사실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내가 결정한 사업이어야지 사업에 참여하기가 더 좋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짠 계획을 가지고 일단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해보다가 다음 단계는 다음에 고민하죠. 이러면 동참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같이 리스트업을 하면 훨씬 더 이제 계획을 만들기가 쉽더라고요. 제가 성북구에 있는 그 3만 세대 정도 되는 분들과 절전소를 만들 때에도 성북구가 온실가스 감축을 몇 퍼센트를 하면 좋을지, 성북구는 20%의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성북구가 20% 온실가스를 감축할 때 필요한 정책의 숫자를 쭉 했어요. 집은 어떻게 고쳐야 되고 학교는 어떻게 고쳐야 되고 상가는 간판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고 자동차는 어떻게 줄였으면 좋겠고 보일러는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나열을 하고 주민들하고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번 강의 때 한재각 씨가 시나리오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 성북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나리오를 짰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시청 광장에 그 성북구청 강당에 모여서 이 16가지 정책 중에서 재생에너지 생산까지 포함한 16가지 정책 중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성북구청이 제일 힘을 많이 쏟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투표를 했고요. 그 투표에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했던 게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자기들이 이 안에서 자기도 주인공이고 나도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느끼게 하려면 에너지 절약 실천을 전체 성북 구민의 3분의 2가 다 동참을 하자. 성북 구가 20만 세대의 주민들이 있어요. 세대 수가 20만 세대 중에서 적어도 14만 세대의 시민들이 10만 세대가 넘는 시민들이 절전소에 동참을 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후에 만약에 재생에너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판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줄이라고 할 때에도 동참하지 않겠냐, 여기에 성북구의 예산을 쓰는 거를 이제 동의하고 지원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절전소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 5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아파트 단지가 35군데, 학교가 6군데, 동사무소 20군데가 지금 절전소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한 4만 세대 정도 되는 분들이 아파트 게시판에서 절전소 소식지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어쨌든 앞으로 가고 싶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녹색연합도 거기 참여해서
저희가 받는 비용은 없지만 오히려 저희가 공모사업비 따가지고 지원을 하지만 그런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아파트 관리 소장님들이 아파트 일만으로도 바쁜데 매달 성북구청에 와서 회의를 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의 그린스타트 실천 단장님들이 그린스타트 단원들하고 활동하기만 해도 벅차지만 이 절전소 에너지 절약 실천 그래프 그린 거 가지고 성북구청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의 활동들, 사업 계획들을 성북구도 짰지만 동네 안에서도 같이 계획을 짜고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거나 에너지 전환에 투자하거나 시간을 내기가 좋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도시재생이라든지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활동을 하게 하는데 되게 좋은 매개더라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지까지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5시 지금, 아니 2시 58분인데 저 목도 아프고 제가 너무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해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궁금하신 점이 또 생기실 수도 있고 해서 잠깐 쉬었다가요. 쉬는 동안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정리하시고 3시 10분에 다시 강의를 시작해서 이번에는 건물의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